everyone. 안녕하세요. 키즈타임즈 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이렇게 artist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김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라인 바이 라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Kim Hwan-gi was a pioneer of abstract art? 우리가 abstract이라는 것은 추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은 추상미술의 선구자, 개척자이신 김환기 선생님을 아시나요? 이분이 그 추상미술의 선구자였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in Korea, I guess. Also known as Kim Hwan-gi, this tall artist loved to paint Korean concepts like white porcelain, the moon, mountains, and trees. 자, 이게 영어 표기가 환기 and 환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키 큰 이 미술가는요. 한국적인 어떤 개념, 한국적인 어떤 그런 미를 갖다가 그리는 것에 아주 마음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Like, 뭐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ite porcelain이라는 것은 백자가 되겠죠. 백자. Porcelain이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The moon, 달, 산과 나무,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들을 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But what made his work special was his concept of beauty and space in combination with an abstract style. 어떤 한국적인 그런 개념이나 관념을 잘 살려내는 화가들은 또 있었겠지만요. 이분의 작품을 특별하게 했던 것은요. 바로 이 우리가 미의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뭐랄까 공간. 우리가 여백앱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추상적인 스타일과 결합된 그 아름다움과 공간의 개념. 이분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After working in Korea and Paris, 한국 그리고 파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요. He moved to New York in 1963. 1963년도에 뉴욕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In his late 50s, 자, 50대 후반에는요. His paintings became simpler and more abstract through only dots and lines. 우리가 추상적인 건 보통 어떤 형상만 남기고 나머지 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이, 그림들은 점점 더 단순화되고 비교급이 되겠네요. 보다 추상적인 모양이 되었는데요. 오직 점이라든지 선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In 1992, his wife established the Hwan-gi Museum to celebrate Kim's artistic spirit. 1992년도에 그의 아내는 환기 박물관이라는 것을 세워서요. 이분의 이 예술적인 정신을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관련된 십자 낱말 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를 한번 볼 텐데 먼저 가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cross number two, related to ideas rather than a specific person or thing. 특별한 사람이나 물건보다는 어떤 개념, 생각과 관련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굉장히 추상적인, 그쵸? 딱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게 아닌 abstract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Number four, great in height and towering. 굉장히 높은 거, 뭐, that's tall, of course, right? 자, 세로 1번 볼까요? A person's heart, energy, and purpose in something. 자, 뭔가에 있는 사람의 마음, 어떤 그곳에 있는 에너지, 기, 뭐 정신, 목적 이런 거 우리가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풀었었던 단어인데요. The last one, an empty area between things. 자, 어떤 물건들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space,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